지금 해외에서는 산동관도가 남한에 편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뜨겁습니다. 미국판 지식인으로 불리는 커라에서는 최근 한 주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반도인 산동반도에 대해서 해외 네티즌들이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 고인돌에 출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출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근현대의 시기 동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나라들인 서유럽 국가들 역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넓은 면적의 고인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가장 넓은 고인돌 문화를 가진 지역은 바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지역이며 고조선의 문명권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외의 글로벌 토론 웹사이트에서는 산동반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동반도가 한국처럼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분리독립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주제입니다. 여러 번의 분리독립과 비교적 뚜렷한 민족 정체성이 있는 만주지방과는 다르게 산동지방의 분리독립에 관한 아젠다가 제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먼저 산동반도의 고대 문화에 주목합니다. 비파형 동검 그리고 고인돌 문화권이라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비파형 동검은 과거 고조선의 세력범이었던 요동요서 지방과 한반도에서 출토되지만 고인돌은 산동반도에서도 출토됩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 고구려인들이 산동반도에 세운 제나라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주목합니다. 산동반도는 여러 차례 중국의 메인 대륙과 여러 차례 분리돼 있었고 별도의 국화처럼 존치돼 있었던 곳임을 우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산동반도와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종적 특질은 상당히 다른 편입니다. 우선 신장의 측면에서 다른 대륙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를 띠고 있습니다. 과거 고조선의 문명권이었던 지역들과 한반도인들의 신장이 월등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종적 차이 때문에 산동성은 과거부터 동이족이 사는 땅으로 여겨져 왔고 한반도인들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늘 나오는 곳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중국연대가 만들어지고 중국이 여러 개의 민주주의 국가들로 독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산동반도의 이러한 여러 가지 독립적 특색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티벳, 위구르, 내몽골, 대만, 홍콩의 분리독립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동반도나 만주지방에서도 서방 국가 차원의 새로운 분리독립의 어젠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형성된 나라이며 오랜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의 통일된 왕조를 가지고 있었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최근 서쪽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맞닿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별도의 독립된 국가로 독립하게 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중국 대륙에서 여러 개의 독립국가가 탄생할 날이 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자극을 받은 위구르 지역이 독립되는 것에 이어서 연달아 티베트, 내몽골, 홍콩까지 연달아 독립하게 될 경우에는 알파벳 C자의 형태처럼 중국 대륙에서 여러 개의 독립국가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만주 산동반도에 대해서도 해외 웹사이트에서는 분리독립에 대한 아젠다가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동반도와 만주지방이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세계 초유의 거대 적성 국가들과 직접 맞닿아 있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안보의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북한과 일본까지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는데요. 한반도와 중국의 위협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인 만주와 산동반도에 새로운 독립국가가 탄생하게 된다면 완충을 할 수 있는 지대가 만들어져 마치 오늘날 한반도 덕분에 평화로운 일본 열도처럼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도 인근의 완충국가로 인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과거 서유럽에서는 독일이 러시아, 즉 구소련과 맞닿은 최전방 지역으로 아직까지도 독일은 한반도를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부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인접한 구소련 지역들이 폴란드, 벨로루시, 발틱 3국, 체코, 우크라이나 등의 별도의 민주주의 국가들로 재탄생하게 되면서 독일은 최고의 안전한 국가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산동반도, 만주지방, 내몽골이 순차적인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될 수 있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산동반도와 만주지방은 각각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각각 만주지방은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이 산동반도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독일 제국에 의해서 칭다오와 자오저우만 조차지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가 만들어져 있던 근대의 경험이 있습니다. 먼 과거에도 산동반도에는 신라방이라는 일종의 한국인들이 세운 무역 거점 도시들이 있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역사학계에서는 산동반도가 백제의 영향권이었다는 학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32년 발해의 무왕 시기에는 발해를 괴롭히던 중국 당나라의 산동반도의 주요 도시인 등주, 지금의 펑나이시를 선제 공격해서 기습 공격하여 일정 기간 점령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역사들을 생각해보면 중국 산동반도에 위치한 펑나이, 옛 지명 등주시는 늘 한반도를 공략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를 침공했던 군대들이 모두 이 산동반도에 위치한 펑나이에서 출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함대 중 하나인 북해함대가 산동반도에 위치한 유명도시 칭다오에 위치하고 있어 늘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동반도가 별도의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국가가 된다면 한반도는 안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미국 네티즌들은 산동반도와 만주지방을 한국 남한에 병합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 주제를 제시했으나 중국인 네티즌들이 몰려가 그것은 프랑스가 영국의 작은 나라 스코틀랜드에 병합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하며 여러 중국인들의 반박글이 달렸습니다. 실제 산동반도와 만주지방에는 각각 1억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구가 있습니다. 산동성은 중국에서 2위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산동인들의 자부심은 중국 대륙 본토인들과는 사뭇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동반도의 역사가 태생적으로 중국 중원의 민족들과는 다른 한반도처럼 동이족으로 분류되는 부족국가에서 시작됐던 역사가 있으며 신체적인 조건,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또 기존 중국 표준어와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중국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산동인들은 산동성에서 탄생한 공자와 맹자 제갈량을 배출해낸 유가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있는 지역 정체성이 있으며 자신들은 북방민족으로서 의리가 있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정도로 산동인에 대한 자부심과 독립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은 중국인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산동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동어로 불리는 산동방언은 한국어와 유사한 발음으로 유명해서 산동성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산동성의 자연환경이나 인종적 특색에 있어서 한반도와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동성이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으로 분리독립이 이뤄지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매우 친밀한 교역,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한반도에는 만주지방에 이은 또 다른 완충지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분리독립 방안은 현재 여러 개의 군벌이 통치하는 군부 세력의 쿠데타 가능성입니다. 현재 산동성과 만주지방은 하나의 군부구역인 북부정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북부정구는 가장 강력한 군부 세력이지만 북경을 중심으로 한 중부, 남부, 동부 등과는 약간은 다른 독립적인 성격의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5개의 정구로 나뉘어 있는 상황으로 각 세력이 분리독립을 시도할 시에 빠르게 각 군부구역별로 중앙집권화 시스템을 갖춰 분리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에 시진핑 체제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중국 군부 세력은 매우 큰 불만이 있는 상황으로 오랫동안 잠재되어 온 내전의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산동반도에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에 앞서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인들 스스로 산동성이나 만주지방과 같은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산동인들 스스로 독립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